저번 강의노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약간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노트를 거의 뭐 새로 만들다시피 잔뜩 업데이트했고, 지난 시간 내용은 잊고 새로 듣기 바래요. 지난 시간의 내용에 틀린 게좀 있었어. 로컬 브랜치, 로컬 리포지토리에만 있는 브랜치, 에만이 아니라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는 브랜치가 로컬 브랜치예요. 브랜치가 사실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커밋에다가 꼬리표를 붙이는 것쯤에 불과해요. 이런 꼬리표. 그래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붙이는 그 꼬리표가 로컬 브랜치고,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붙어 있는 꼬리표가 리모트 브랜치라서 두 개가 별개야.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죠. 저 빨간색으로 그린 게 브랜치인데, 브랜치라고 해서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인이라는 게 여기 붙어 있죠. 메인 브랜치가 있는데,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브랜치에 속한 커밋들은, 자, 이거의 조상들이 다 메인에 속해요. 메인 브랜치에. 그럼 얘도 메인 브랜치에 속하고, 얘도 메인 브랜치에 속하지. 그래서 이 꼬리표는 그 브랜치에 속하는 커밋들의 가장 최신 커밋에 꼬리표를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커밋부터 시작해서 그 커밋의 조상들은 다그 브랜치에 속해요. 그러면 최초 커밋은 이게 가장,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치자면 아담과 이브니까 모든 브랜치에 다 속하겠지, 최초 커밋은. 최초 커밋에서 다 가지가 뻗어 나갈 테니까. 그 다음에 오리진 메인, 이건 오리진 리모트 리퍼지토리에도 메인이라는 브랜치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그 리모트 리퍼지토리에는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그린 건 아직 리모트 리퍼지토리로 올리지 않은 로컬에만 있는 커밋은 내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드는, 헤드는 내 워킹 트리, 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지금 꺼내진,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커밋이 요거다. 그러니까 요 커밋에서 내가 지금, 즉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요 노란색, 요 헤드 꼬리표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이 지금 꺼내져 있고 내가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수정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로컬 브랜치 메인과 리모트 브랜치 오리진 메인은 서로, 그러니까 별개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로컬 PC 로컬 리포지토리에 붙어 있는 꼬리표고, 오리진 메인은 저 GitHub 서버에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붙어 있는 꼬리표고, 물론 둘이 연결은 되어 있지. 그래서 푸시하면 오리진 메인으로 올라가고, 풀하면 오리진 메인에서 내려오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아무튼 연결만 되어 있을 뿐 별개예요. 그냥 서로 다른 브랜치야. 서로 다른 브랜치인데, 별개의 브랜치인데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안 헷갈리게 보통은 연결된 브랜치 이름을 똑같이 맞추죠. 아니면 뭐하고 연결됐는지 그거 기억하기 힘들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결된 브랜치들끼리 안 헷갈리게 이름을 맞춘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 가면, 아주 복잡하게 깃을 쓰는 조직 가면은 로컬 브랜치 이름하고 리모트 브랜치 이름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컬 브랜치는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리모트 브랜치는 회사 규정을 따라야지. 근데 나는 회사 규정 따르기 싫다. 내 노트북에 있는 내 로컬 브랜치는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럼 내 맘대로 이름 지어서 하다가 회사 리포지토리에 올릴 때만 그 회사 규정을 따른 리모트 브랜치 이름에 올리기만 하면 되죠. 연결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언제 연결하지? 올릴 때? 최초로 푸시해서 올릴 때 git push -u origin하고 브랜치 이름 적어주죠. 그때 연결이 되는데, 그때만 이름 다른 걸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최초 푸시할 때 연결이 돼요.
이게 로컬 브랜치를 리모트 브랜치로 올리는 명령인데, 이때 리모트 브랜치가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없을 거야. 왜냐면 이미 있는 브랜치인데 내가 올린다면은 다운 받은 다음에 작업해서 올리는 거지. 그때는 사실은 게 이미 있는 브랜치면 제 명령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뭐 아주 고수는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사례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 명령으로 리모트 브랜치에 올린다면은 리모트 브랜치가 없고 만들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내 수준에서는 이 명령은 리모트 브랜치를 만들면서 올릴 때이 명령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도 충분해요. 아주 드문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여러분 수준에서는, 우리 수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설명 중에서 틀린 게, 뭐가 틀렸냐면은, 설명 계속하고 틀린 걸 얘기합시다. 아무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지고 아마도 없을 거고 없을 때 주로 이런 명령을 사용하게 돼요. 그다음에 퀵소트 로컬 브랜치가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로 푸시돼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틀린 게 이거예요.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반드시 퀵소트 브랜치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실험해 보니까 아니야. 어느 브랜치에 있든 상관없이 퀵소트 브랜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명령으로 로컬 브랜치를 리모트 브랜치에 최초 푸시할 때이 명령으로 하는데 이때 로컬 브랜치를 리모트 브랜치로 최초 푸시할 때위 명령을 사용하고 이때 로컬 브랜치가 리모트 브랜치에 연결이 돼요. 연결된다는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 올린다. 이게 푸시하고 풀할 때 리모트 어딘지 안 적어주면 존엄이다. 주로 얘한테 올리고 얘하고 푸시하고 풀할 때 얘하고 푸시하고 풀한다. 라고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그 정도 의미의 연결이야. 그 다음에, 이 오리지라는 별명을 등록하는 건, 이 명령도 외워둬요. 퀴즈에 나올 테니까, 뒷부분, 고급 기수로 가면, 고급 명령들도 배우고 퀴즈를 볼 텐데, 그때쯤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외우기 쉬워. 내용을 알면 외우기 쉬워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헷갈리지만, 리모트와 관련된 명령은 git 리모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거니까 add 그 다음에는 별명하고 url이죠. 별명을 add하는 거니까 그러면 등록했던 별명을 삭제하는 명령은 뭐겠어? git 리모트 delete origin이겠지. 근데 이 명령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푸시할 때 이미 했으니까 또할 필요가 없죠. 메인 브랜치 푸시할 때 이미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최초 푸시한 후에는 연결이 됐으니까, 즉, 어디에 올리는지 이미 메모해 뒀으니까, git 내부에 메모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git 내부가 아니라, 로컬 리포지토리 내부에 메모가 돼요. 이 브랜치는 어디에 올렸다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git 푸시하면 메모된, 즉, 이전에 처음 올렸던 그 브랜치에 계속 푸시하게 되고, 풀도 마찬가지. 풀 하면 바로 올렸던 거기에서 풀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 푸시할 때랑 다른 점이 브랜치명을 적어준다. 메인 브랜치 푸시할 때는 여기가 메인이었고, 작업 브랜치 푸시할 때는 여기가 작업 브랜치 이름이라는 거 빼면 똑같죠, 지금. 원래는 add하고, git remote add하고, git push u origin main 이렇게 했었죠. 똑같아요. 근데 브랜치 이름만 메인이 아니라 퀵소트지. 그럼 퀵소트 브랜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참고는 이 수업에서는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참고인데, 그래도 뭐 알면 유용하니까. 왜이 명령이 현재 브랜치가 무엇이든 상관없냐면, 원래 이 명령을 단축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제대로 적어주면 git push 마이너스 유 오리진하고 브랜치명을 적어주는데, 원래 생략하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명령을 적으면 저렇게 브랜치 이름을 두개 적어줘야 돼요. 로컬 브랜치 이름 콜론 리모트 브랜치 이름. 이 로컬 브랜치를 저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저 리모트 브랜치 이름으로 올린다. 그런데 고급 사용자가 아니면 대부분 로컬 브랜치 이름하고 리모트 브랜치 이름을 아주 고급 사용자 아니면 대부분 똑같이 맞춰놓고 사용하지. 또 똑같은 이름을 두번 적기 귀찮으니까 하나는 생략을 해요. 뭘 생략하느냐? 리모트 브랜치 이름을 생략해. 리모트 브랜치 이름을 생략한 거. 그래서 사실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푸시할 로컬 브랜치 이름 콜론 리모트의 저기, 그래서 리모트 브랜치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명령이었고, 두 이름이 똑같을 때 콜론 뒤에 리모트 브랜치 부분을 생략을 해요. 그래서 git push 마이너스 유 오리진 퀵 소트에서 이퀵 소트는 로컬 브랜치, 퀵소트 이름의 로컬 브랜치를 올려라 라는 명령이고, 어디에 올려라를 생략했는데, 생략됐기 때문에 당연히 퀵소트라는 이름으로 올려요. 자, 그래서 현재 브랜치가 무엇이든 퀵소트 브랜치를 올리라는 명령이니까 퀵소트 브랜치를 올려야겠지. 지난 시간에 설명이 틀렸어요. 이 명령을 실행할 때꼭 퀵소트 브랜치에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참고로 적었냐면, 초보자는 그래도 저 명령은 내가 어떤 브랜치에 있었든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명령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이 참고까지 신경 쓸그 몰라도 돼요. 여러분 초보자는 그냥 언제나 모든 명령이 현재 브랜치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내가 지금 어느 브랜치에 있지라고 신경 쓰면서 명령을 임명하는 게 맞겠지. 저처럼 어느 브랜치에 있든 상관없는 명령이 많지가 않아. 대부분 현재 브랜치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 그래서 저 내용이 참고예요. 오히려 초보자는 요 내용을 아는 게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신경 안 쓰고 초보자는 작업하는 게 나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리모트 브랜치 이름이 다를 경우는 여기다가 그 다른 이름을 적어주면 돼. 또 다른 이름의 브랜치랑 연결하는 것도 콜론하고 리모트 브랜치 이름을 적어주면 되니까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 우리가 패치라는 걸 배우기만 했고 사용은 안 해봤어요. 그, 패치 어디서 배웠냐면, get, pull 명령이 사실은 두 명령이다. get patch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get merge 명령을 실행하고, 명령 두 개를 순서대로 실행하기 귀찮으니까, 그 명령 두 개를 순서대로 호출해주는 get pull 명령을 사용한 거예요. So, get patch, 이게 다운로드고, git merge 이게 두 브랜치 병합하는 게 git merge죠. 그래서 병합은 안 하고 다운로드만 하겠다. 이게 git patch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로운 작업 브랜치를 만들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렸대. 그럼 나는 그 리모트 브랜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병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나는 그 브랜치가 아예 없고, 따라서 그 브랜치에서 뭐 작업한 것도 당연히 없고, 브랜치가 아예 없는데. 그럼 다운로드만 하면 되지. 병합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만 해야 되니까 git patch죠. 괜히 여기서 git pull 하면 그 브랜치가 다운로드 돼서 현재 브랜치랑 merge까지 배워버리는 위험이 있지. 그래서 git pull은 병합도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git pull보다는 다운로드 할 때는 이제 git patch만. 친구가 뭘 올렸으니까 좀 봐줘. 이때는 git patch야. 친구가 올린 게 자칫 현재 브랜치에 merge 되면 안 되잖아. git pull은 merge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다운로드 할 때는 git patch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git patch 자주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git push는 브랜치 한 개만 업로드해요. 그런데 git patch, git pull Git은 Git 패치 포함이니까 Git 패치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커밋을 다 다운로드해요. 현재 브랜치만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모든 커밋을 다운로드하면서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이런 레이블 꼬리표 이런 꼬리표가 지금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달려 있는 레이블 리모트 브랜치 레이블이죠. 이런 리모트 브랜치 레이블이 어디 달려 있다. 이 정보도 다 다운로드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뭔 말에 어폐가 있냐면, git patch가 확실한 표현은 이거예요.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코밋을 다 다운로드한다. 코밋 전체를, 현재 브랜치에 속하는 코밋만이 아니고,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코밋을 다 다운로드한다. 그리고 그 커밋에 어떤 브랜치 꼬리표가 붙어 있는지도 다 다운로드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리모트 브랜치들도 다 다운로드한다. 이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git patch 하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다 다운로드 되고, 뭘 보고 싶냐면 친구가 리모트 브랜치를 만들어 올렸다고 하니까, 그럼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어떤 브랜치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죠. 브랜치 목록을 보는 명령이 그냥 git 브랜치죠. 그럼 git 브랜치는 브랜치 목록을 보여주되 최소한으로 보여줘. 그래서 로컬 브랜치만 보여주고 겨우 브랜치 이름만 보여주고 추가 정보를 하나도 안 보여주죠. 그런데 정보를 좀더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V를 붙이면 돼요. 대부분의 유닉스 명령에 마이너스 V 옵션이 정보를 좀더 자세히 보여달라가 마이너스 V예요. 거의 대부분의 명령들. V가 verbose의 약자예요. 이게 수다스럽게 알려달라. 그리고 이 재밌게도 git branch 명령은 V를 두개 붙일 수 있으면
2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붙일 때 보여주는 거랑 2개 붙일 때 보여주는 거랑 2개 붙였을 때더 많이 보여줘. 그래서 마이너스 VV는 최대한 자세히 보여달라. 이게 마이너스 VV야. 그다음에 A는 올의 약자예요. A를 빼면 로컬 브랜치만 보여주지 리모트 브랜치는 안 보여줘. 근데 A를 붙이면 리모트 브랜치도 보여줘요. 즉, 그 옵션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까지는 없겠고, 그냥 최대한 자세히 브랜치 목록을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VVA 하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위 명령이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실시간 조회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다운로드 된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다운로드 된지 한참 지났으면은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친구가 방금 올린 리모트 브랜치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리모트 브랜치를 보고 싶으면 일단 다운로드하고 봐야죠. 그리고 이 명령은 안 위험해. 다운로드만 하지 다른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사실 이 명령은 git 패치는 종종 해주는 게 좋겠지.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뭐 만들어 올렸는지 보고 싶다면은 git 패치하고 git branch -vva 하면 친구들이 만들어서 올린 작업 브랜치들을 최신 상황을 볼수 있죠. 또 종종 git 패치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git 패치하면 모든 컴이 다 다운로드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운로드 된 커밋들 중에서 리모트 브랜치 꼬리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오리진 메인이 여기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작업 브랜치도 올라왔다면 예를 들자면 오리진 퀵소트도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퀵소트 작업 브랜치를 올렸대. 그러면 그 리모트 브랜치의 이름은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죠.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를 보고 싶다. 그럼 먼저 git 패치해서 다 다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git 브랜치 마이너스 VVA 해보면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브랜치가 보이겠지. 그래서 정말로 그 리모트 브랜치가 올라왔구나. 이걸 이 명령을 실행하면 볼수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리모트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브랜치의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그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꺼내서 그 커밋을 꺼내서 그 소스 코드를 봐야죠. 그 명령이 이거예요.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꺼내라. 내 워킹 추리에 꺼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코딩 하다가 수정은 했는데 커밋 안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체크아웃 명령은 그러니까 내 워킹 추리에서 내가 수정하던 거 날아가는 명령이에요. git 체크아웃은. 그래서 git 체크아웃으로 다른 브랜치 혹은 다른 커밋으로 전환하려면은 내 워킹 추리에서 내가 뭔가 수정 중인 건 임시 커밋이라도 해야 돼요. 그 임시 커밋 했다가 나중에 되돌아와서 완성해가지고 아멘드 커밋 하는 거 배웠죠. 흔한 시나리오야. 임시 커밋하고 git 체크아웃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적었지만 위 명령은 소스 코드를 그냥 보기만 하려고 전환할 때만 이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냥 보기만 할 때가 언제냐면은 친구가 이제 내가 팀장인데 팀원이 어떤 로그인 기능 구현을 뭐 퀵소트 구현을 완성했대. 그래서 지금 메인 브랜치에 머지하고 싶은데 머지해도 되는지 한번 최종 승낙을 받으려고 팀장한테 보고한 거야. 그럼 난 꺼내서 봐서 쭉 살펴보고 실행해보고 좋다 오케이 아니면 아니야 이 부분 좀더 고쳐라고 다시 리젝트 할 건지 아니면 오케이 머지해라고 할 건지 그럼 소스 코드 보기만 할 거지 퀵서트 브랜치에서 내가 뭐 코딩할 게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 돼 이때는 그냥 꺼내서 뭐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런 건 소스 코드 수정 안 하는 거니까
뭐 커밋 할 일도 없죠. 그때는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만약에 리모트 브랜치를 나한테 지금 그 봐달라고 한 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수정도 하고 도와달래. 그럼 내가 수정하고 커밋도 해야죠. 그때는 이렇게 꺼내면 안 되고, 그때는 리모트 브랜치에 연결된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야 돼.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브랜치는 로컬 브랜치야. 그래서 git 패치 명령이나 git 풀 명령으로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다운로드할 때 리모트 브랜치 정보도 다운로드 되지만 그 리모트 브랜치에 연결된 로컬 브랜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퀵소트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가 있었다. 그러면 git 패치로 git 패치 명령으로 다운로드하면 그러면 모든 커밋이 다운로드 되고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라는 꼬리표가 어느 커밋에 달려 있는지도 다운로드가 돼. 근데 로컬 브랜치는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가 아니라 그냥 퀵소트라는 예를 들어 여기 그림 보면 이 메인이라는 이 꼬리표하고 오리진 슬래시 메인이라는 꼬리표하고 꼬리표가 두 개잖아. 이 메인은 로컬 브랜치 메인이고 이건 오리진 슬래시 메인 이 꼬리표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꼬리표는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그 꼬리표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메인이지만 이 메인은 퀵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git 패치로 다운로드를 하면 모든 커밋이 다운로드 되고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그 정보도 다운로드가 돼. 그렇지만 자동으로 로컬 퀵소트 꼬리표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 그게 로컬 브랜치지. 리모트 브랜치에 연결된 로컬 브랜치가 git 패치 명령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브랜치에서 코딩하고 새 커밋을 만들려면은 그건 로컬 브랜치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퀵소트 브랜치에서 뭔가 내가 커밋을 만들려면은 퀵소트라는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리모트 브랜치에 연결된 로컬 브랜치를 만들 때 이미 리모트에 퀵소트라는 브랜치가 있고 내가 git 패치로 다운로드 했어. 내가 이 리모트 브랜치를, 이 퀵소트 브랜치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친구가 만들어 올린 걸 내가 다운로드 했는데, 나도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해. 작업하려면은 로컬 브랜치를, 퀵소트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야 돼. 그 명령이 이거예요. 쉬워요. git checkout하고 퀵소트 하면 돼요. 이 명령은 앞에서 봤지. 뭐할때 쓰는 명령이었죠? 퀵소트 브랜치로 전환하라 이 명령이었죠. 이 명령을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퀵소트 이름의 로컬 브랜치가 있다면,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미 있는 브랜치로만 체크아웃 했지. 우리는 1번 시나리오만 git 체크아웃 명령을 지금까지 사용했어요. 만약에 퀵소트 이름의 로컬 브랜치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 그 퀵소트 로컬 브랜치로 전환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1번 시나리오로 git 체크아웃 명령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번 시나리오로 사용하려고 해요. 퀵소트 이름의 로컬 브랜치가 없고, 그런데 git 패치 명령으로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라는 리모트 브랜치는 방금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이 명령은 이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에 연결된 퀵소트 로컬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나서 그 로컬 브랜치로 전환까지 해줘요. 자, 연결도 돼요. 연결도 해주고 전환도 해줘요. 연결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git push, git pull 하면 돼. 3번. 근데 만약에 퀵소트 로컬 브랜치도 없고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도 없다. 그러면 그런 브랜치 없다라고 에러가 나요. 뭐 이해하기 쉬운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 명령도 기억하기 쉬워요. 리모트 다운받 git 패치로 다운받은 리모트 브랜치를 보기만 하겠다. 거기서 작업은 안 한다. 그러면 git checkout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오리진 슬래시를 붙여야 되고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git checkout quicksort.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해야 quicksort 로컬 브랜치가 만들어지고
로컬 브랜치에서만 코딩하고 커밋하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친구가 올린 리모트 브랜치에서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Git 패치로 친구가 방금 올린 거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Git 브랜치 -VVA로 그 브랜치 이름 확인해야 되고. 왜냐면 친구가 카톡으로 무슨 무슨 브랜치 올렸어라고 카톡으로 했겠지만은 카톡에 이름에 오타가 났거나 아니면 브랜치 이름에 오타가 났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브랜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지. Git 패치로 다운로드, Git 브랜치 -VVA로 리모트 브랜치 이름 확인, 그 다음에 Git 체크아웃, 퀵소트 해가지고 내가 작업할 로컬 브랜치도 만들고 연결도 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작업을 하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친구한테 줘야죠. 그럼 올려야지. Git 푸시로 올리면 돼. 왜? 여기 이미 연결된 리모트 브랜치하고 연결된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서 연결도 해줬기 때문에 됐으니까 그냥 git push 하면 그 연결된 리모트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결됐으니까 또 친구도 거기서 또 새로운 거 만들어서 커밋해서 push 했대. 그럼 git pull 하면 되죠. 연결됐으면 git push, git pull이에요. 단이 명령은 현재 브랜치에서 해야죠. git push, git pull. Git 패치는 모든 걸다 다운로드 받으니까 Git 패치는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Git 패치는 다운만 받는 거니까. 근데 Git merge가 현재 브랜치에서 merge를 하죠. 그래서 Git 패치는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든 상관없지만 다운로드만 하는 거라서. 근데 Git pull은 git 패치한 다음에 git merge까지 하는 건데, git merge 명령이야말로 현재 브랜치에서 merge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git pull은 꼭 현재 브랜치에서 해야죠. 자, 뭐 이해되죠? 개념이 어렵지 않지? 자, 실습을 합시다. 자, 이제 내가 설명하면서 이 실습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죠? 꼼꼼히 읽어보면서 쭉 따라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지금 현재 상황에 이 그림 맞는가,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뭐 실습하는 과정은 내가 시연 안 해도 여러분이 강의 노트 보면서 따라 할수 있을 것 같고, 설명만 할게요. 프로젝트를, 이클립스 학생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메인점 잡아, 뭐 아무것도 구현 안 했지만, 어쨌든 만들고, git init,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었죠. git init 하면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쉘에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자마자, 이 이클립스 GUI가 git 로컬 리포지토리를 바로 인식 못 해요. 실시간으로 인식 안 해, 못 해요. 그래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팀, 쉐어, 여기서 피니쉬 눌러주면 인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프레쉬 해도 아마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여러 번 얘기했듯이 프로젝트를 닫았다가, 예를 들면 MyBatis5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얘를 프로젝트 클로즈에서 닫았다가 엔터 눌러서 다시 열면 그러면 아마도 인식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장 편한 방법이 프로젝트 닫았다 엮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단축키가 있거든.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Alt+P+S 하면 닫혀요. 그다음에 엔터 하면 열리고 익숙해지면 단축키 금방 Alt, PS, 엔터 금방 할수 있죠. 그다음 git ignore 파일도 이렇게 만들고 커밋하고 최초 커밋 했어요. 그러면 최초 커밋 됐고 노란색
아직 푸시 안 됐지. 그리고 이게 메인 브랜치고, 헤드. 헤드는 지금 내가 여기 있죠. 여기서 작업하고 있지. 이런 그림이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만들고, 푸시. 푸시 명령 두 개는 뭐, 여러 번 봤죠.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푸시 됐으니까, 푸시된 커밋은 연두색으로 칠할 거예요. 자, 당연히 오리진 메인 꼬리표가 있겠지. 리모트에 올라갔으니까. 퀵소트 브랜치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 GUI 누르는 거 귀찮지 않아?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나는 이렇게 GUI 잘안 누르고 그냥 그 커맨드 명령으로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퀵소트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만들었다. 자, 왼쪽 그림이 만들기 전 리포지토리 상태고 오른쪽 그림이 브랜치를 만든 후 리포지토리 상태야. 자, 왼쪽과 오른쪽 뭐가 달라졌지? 퀵소트라는 딱지 하나 생긴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죠. 자, 브랜치를 만들었다는 건 저렇게 어떤 꼬리표를 어떤 커밋에 다는 행위예요. 그게 브랜치를 만드는 일이야. 그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케이. 아무튼 퀵소트라는 이 꼬리표가 현재 커밋, 현재 내가 있는 헤드 커밋에 붙어요. 그래서 지금 브랜치를 만들 때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 현재 내가 위치한 그 커밋에, 내가 위치한 헤드 커밋에 그새 브랜치 레이블이 붙게 되니까. 대부분 새 작업은 메인 브랜치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죠. 현재 브랜치가 퀵소트로 바뀐 거 확인해야 되고, 안 바뀌었으면 뭐, git checkout, 퀵소트, 이런 식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퀵소트 브랜치에서 소트를 구현을 반만 했고, 아직 파티션 메소드를 구현 못 했고, 근데 내가 구현 못 해서 친구한테 이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커밋하고 푸시해야 친구한테 줄 수가 있지. 그래서 퀵소트 구현 중이라는 임시 커밋 했어요. 임시 커밋 하면, 퀵소트 구현 중 커밋이 생겼고, 이 커밋이 어디에 생겼냐면은 퀵소트 브랜치에 생겼지. 자, 그 브랜치에서 커밋을 하면 그 브랜치 레이블이, 이게 커밋하기 전, 커밋한 후, 브랜치 레이블이 커밋을 해야 전진을 해요. 로컬 브랜치 레이블은 언제 전진하느냐? 커밋하거나 merge 하면 전진을 해요. 즉, 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한다는 건 퀵소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했죠. 전진한다는 건 최신 커밋이 그 브랜치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지. 브랜치 레이블은 언제나 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 붙어 있어요. 또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했다는 얘기는 그 브랜치에 커밋이 하나 새로 추가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브랜치에 커밋을 하나 새로 추가하는 행위는 두 개가 있는데 방금 이것처럼 커밋을 새로 만들었어. 이 브랜치에서. 퀵소트 브랜치에서 커밋을 만들면 퀵소트 브랜치에 커밋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브랜치 레이블이 저렇게 전진해야죠. merge도 돼요. 어떤 브랜치에 있는 커밋을 merge해서 땡겨오면 그때도 어쨌든 그 merge함으로써 이 브랜치에 커밋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해야죠. 자, 그 시나리오는 뒤에서 볼게요. 아무튼 커밋을 만들었기 때문에 퀵소트 레이블이 이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했다. 헤드는 당연히 내가 위치한 최신 커밋에, 내가 위치한 커밋에 붙어 있으니까 헤드도 당연히 전진이죠. 메인하고 오리진 메인은 전진 안 하지. 왜냐면 이 커밋은 메인 브랜치에 속하지 않으니까. 자, 푸시. 최초로 푸시하니까 git push -u origin quicksort죠. 이거 외우기 쉬워요. 왜냐면 메인 브랜치도 처음에 올릴 때 git push -u origin main이었지. 모든 브랜치는 최초로 푸시할 때 git push -u origin 뭐뭐뭐예요. 그러면 왼쪽이 푸시하기 전 오른쪽이 푸시한 후예요. 푸시 됐으니까 연두색으로 바뀌었고 오리진 퀵소트 레이블이 추가됐죠. 비포하고 애프터. 오리진 퀵소트 레이블이 추가됐어요. 왜냐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퀵소트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리모트 브랜치가 생긴 거야. 왜냐면 푸시했으니까. 지금 푸시한 게요 명령이 로컬의 퀵소트 브랜치를 리모트의 퀵소트 브랜치로 올려라 라는 명령이죠. 그럼 리모트의 퀵소트가 생겼지, 여기.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 현재 작업 내용과 이 그림을 잘 이해하기 바래요. 이걸 잘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에 고급 명령 쓸 준비가 된 거야. 다음 주부터는 고급 명령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그걸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Git 클론으로 그 최초로 클론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열었어요. 자, 요거. 좀뭘 받았냐면, 올린 학생은, 이클립스 학생의 로컬 리포지토리 상태는 저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리모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Git 클론으로 받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의 로컬 리포지토리는 요 상태야. 둘이 뭐가 다르지? 여기는 로컬 퀵소트 브랜치가 있는데, 여기는 로컬 브랜치가 메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컬 브랜치는 절대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브랜치는 딱 하나야. 메인 브랜치. 로컬 브랜치는 다 만들어야 만들어지지.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로컬 브랜치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자동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로컬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퀵소트라는 이름의 로컬 브랜치가 이클립스 학생은 만들었으니까 있고 퀵소트 여기 로컬 브랜치 얘가 로컬 브랜치죠. 근데 방금 Git 클론으로 다운받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메인 브랜치 말고는 로컬 브랜치가 아무것도 없지. 뭐 Git 클론으로 다운받든 Git 패치로 다운받든 뭘로 다운받든 로컬 브랜치는 자동으로 안 생겨요. 만들어라라고 해야 만들어져요. 로컬 브랜치는. 그렇지만 리모트 브랜치는 다 다운로드 그다 다운로드가 돼. 오리진 퀵소트는 여기고 오리진 메인은 여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 이거 헤드 잘못 그렸다. 왜 잘못 그렸냐면은 지금 그냥 열자마자 아마 그 메인 브랜치에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실습을 해봐요. 내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퀵소트 메인 브랜치에 있을 거야. 이 헤드 뒤로 옮겨야 돼. 메인 브랜치에 있을 거예요. 얘가 다운로드는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할 때 기본으로 메인 브랜치에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로컬 리포지토리에 얘가 다운로드는 되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의 그 워킹 트리에는 메인 브랜치가 꺼내져 있을 거니까 최초 커밋이 꺼내져 있을 거예요. 리포지토리에는 이게 들어있지만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워킹 트리에는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꺼내져 있기 때문에 요게 꺼내져 있을 거야. 요게 아니고. 헤드를 뒤로 옮겨야 돼. 틀렸다. 이거 수정은 나중에 하겠고. 아, 지금 잠깐 하자.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그렸어. 더 좋은 그림 툴 찾은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뭐가 좋지? 이걸 복사해서. 헤드가 뒤로 가고. 로컬 퀵소트 브랜치는 없고. 아, 이것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거 이 수정까지는 나중에 합시다. 아무튼 이래요.
그 메인 브랜치가 꺼내져서 있어. 자, 기본으로 메인 브랜치가 꺼내지죠.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그 브랜치가 꺼내진다는 얘기는 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꺼내진단 말이에요. 전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헤드가 지금 현재 워킹 트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최가 어디에 있느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어떤 커밋이 꺼내져 있느냐가 바로 헤드인데,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인 얘가 꺼내져 있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브랜치가 디폴트니까. 그 다음에 리모트 브랜치 가져오기. 사실 가져와져 있어. git 클론 명령도 모든 커밋을 다 가져와요. git 클론도. 근데 아무튼 뭐 혹시 모르니까 git 패치에서, git 패치는 매우 안전한 명령이라 뭐 종종 git 패치에서 최신 커밋들, 최신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최신 내용들 다운받아 주는 게 좋죠. git 패치는 안전해요. 멀지 하면서 충돌이 나고 하는 거지, 패치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git 패치는 뭐 수시로 자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명령, git branch vva 하면은 이렇게, 그 지금 로컬 브랜치, 메인, 녹색이 메인이라고 적혀 있는 게 로컬 브랜치고, 빨간색이 리모트 브랜치야. 리모트 브랜치는 다 이렇게 꺼내져 있는데, 로컬 브랜치는 메인밖에 없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없다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VVA 하면 브랜치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 최신 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 대한 해시와 그 커밋 메시지까지 이렇게 보여주죠. 브랜치 이름만 보고 싶다면은 VV 없애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리진 퀵소트라는 리모트 브랜치 있다는 거 여기서 목록을 확인해 보고, 자, 그 앞에서 배웠던 git checkout 퀵소트 이 명령을 하면, 자, 로컬에는 퀵소트가 없지만 리모트에는 퀵소트가 있으니까 그 리모트 퀵소트에 연결된 로컬 퀵소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로컬 퀵소트로 전환을 하죠. 자, 그 내용이 밑에 메시지에 적혀 있어. branch quicksort setup to track origin slash quicksort. 그냥 퀵소트가 로컬 퀵소트죠. 로컬 퀵소트가 셋업됐다. 어떻게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에 연결, 트랙, 그 공식용으로 연결되었다 이 말을 로컬 브랜치가 리모트 브랜치를 트랙한다라고 얘기해요. 트랙. 이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로컬 퀵소트 브랜치로 스위치 됐다, 전환됐다라고 나오고, 여기 퀵소트라는 로컬 브랜치 이름이 보이죠. 이런 상황이 됐죠. 이것도 헤드 고쳐야 되네. 고칠 거 많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 헤드 부분은 무시하고, 아, 여기 맞다. 헤드가, 예, 왼쪽은 틀렸죠. 헤드가 여기 메인에 있다가 지금 체크아웃 됐으니까 헤드가 오른쪽으로 와야지. 헤드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헤드니까. 지금 체크아웃 하면서 헤드가 메인에서 퀵소트로 바뀌었고, 그리고 퀵소트 로컬 브랜치가 만들어졌죠, 여기. 중요한 건 퀵소트 로컬 브랜치가 만들어졌다는 거, 요거. 그러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파티션 메소드 구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커밋하고 푸시해야죠. 그러면 퀵소트 브랜치에서 커밋하고 커밋했으니까 여기 퀵소트 브랜치에서 커밋했으니까 퀵소트 브랜치에
새 커밋이 추가됐고, 추가됐으니까 퀵소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하죠. 이게 최신 커밋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헤드도 전진하고. 그리고 나서 푸시하면 이게 위가 푸시하기 전 아래가 푸시한 후인데 푸시했으니까 리모트의 퀵소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리모트의 오리진 슬래시 퀵소트가 전진하죠. 여기까지 올라갔죠. 리모트 퀵소트에도 이제 퀵소트 구현 완성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로컬 브랜치는 언제 전진하지? 커밋할 때. 커밋이 추가될 때. 리모트 브랜치는 언제 전진하죠? 푸시할 때. 리모트 브랜치에 커밋을 올리는 방법은 푸시하는 거야, 그게. 리모트에 올려야 리모트에 새 커밋이 올라가죠. 그래서 리모트 브랜치는 푸시해야 전진하고, 로컬 브랜치는 그 로컬 브랜치에서 새 커밋을 만들어야 전진하고. 그래서 아까 저 퀵소트 브랜치에서 새 커밋을 만들 거라면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트에 새 커밋을 올리려면은 푸시해야 되는데, 푸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서 푸시해야죠. 만들 때는 로컬 브랜치가 필요한 거죠. 안 만들고 푸시할 수는 없잖아. 이 내용을 이해하기 바래요. 로컬 브랜치는 커밋할 때 전진하고 리모트 브랜치는 푸시할 때 전진한다. 이 그림 보고 잘 이해하기 바래요. 자,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합시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그림 저 헤드 부분은 틀린 거곧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 볼때 헤드 부분을 일단 무시하고 보세요. 그 브랜치 레이블만 보세요, 강의 노트에. 그래서 어떻게 레이블들이 전진하는지, 어떤 작업을 해서 왜 언제 전진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다음 주 실습 시험을 볼때 중간중간 git log 그래프로 그 그림을 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봐요. 나도 채점을 그 git log 그래프 보고 채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 그림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실습 시험에서 시간은 충분하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교수 채점을 받기도 전에 여러분이 아, 잘했다, 아니었다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git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실습 시험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그 그림을 못 만들고 이상하게 커밋하고 푸시하면은 실습 점수 좀 깎이고 말지만 회사에서 그런 실수를 줄기차게 하면은 여러분의 그 사수나 팀장이 매우 짜증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